안녕하십니까. 카운터,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주댕이도 안 터지네, 이제. 아, 이거, 죄송합니다. 캠핑가 도사 새재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 차량,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가까이 와보세요. 여기, 또 요거 트렁크. 트렁크는 저거 잠깐 보여줘요. 저거 떼었어요. 저거 왜 떼었냐면, 여기가 사정없이 뭐가 갖고 아주 그냥 그만큼 쑥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잘 빼고 맞추기가 좀 뭐 맞춘다 이거 좀 어려운 건 아닌데, 이게 보니까 갈아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갈은 겁니다. 저 차주분한테는 얘기 아직 안 했어요. 갈았다고.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렁크 갈고 여기는 워낙에 이만큼 한방 그냥 이게 얻어 터진 것 같아. 그래서 여기는 좀 대충 이 정도 적당히 잡고, 요거는 갈고, 예. 요거는 또 부식도 좀 있고, 그래서, 근데 갈은 거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, 예. 여기 이제 찢어졌던데, 요거 없었어요,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먹었고, 예. 여기도 잡고. 그리고 뭐, 이제, 여기 데크창에는 그 자보용 실리콘이 아니고, 그 일반용 실리콘을 갖다 이렇게 해놔가지고, 그, 여기 하나 더 해. 여기 한 번 더, 여기 떴네. 실리콘 떴어. 한 줄 더 하고.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. 여기 데크창, 여기 칠이 막 이제 실리콘을 이제 좀 제거해보니까 날라가는데. 여기는 뭐 가관이고, 여기는 다 떴어, 여기는. 여기는 다 떴고, 여기도 작았고. 여기 밑에, 여기 밑에는 이쪽으로 와보세요. 거기 비춰봐야 소용없이요. 여기 밑에는, 여기는 뭐, 이 녹이 이렇게 두꺼운 게 떨어졌어요. 이렇게 두꺼운 게. 그래서 여기는 새로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구멍이 여기 다 빠다요. 싹 다 빠다. 싹 다 빠다라. 그 구멍을 여기다 뚫고 여기 다 뚫어놨어요. 이제 눈물 좀 내려오라고. 예, 그렇게 해서 뚫어놨습니다. 자, 녹이 이렇게 나왔어, 이렇게. 아주 두께가, 이거 500원짜리 동전 두 개만 해. 예. 그리고 이제, 저쪽으로 가서 보면, 창틀 도색하고, 이제 여기는 이제 검정색으로 들어가고, 여기하고, 웬만한데, 여기도 한 번 가고. 그러니까, 차가 이게 연식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, 여기도 이렇게 쭉 당겼어요, 실리콘으로. 여기도 쭉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벗겨내고, 여기도 했어요. 이렇게. 이발이 좀 생겼는데, 이제 더 이상 손을 못 대. 이제 침 발라서. 아이. 여기도, 여기는 실리콘으로 넓게 그냥 잡아놨습니다. 쪽으로 자꾸 이게 뜨는 것 같아가지고 넓게 잡아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멀리 가서 이제 들어가요. 이거 세무자 본 거예요. 이거. 이걸로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. 이쪽으로. 그러면은 차가 3천만원, 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갈아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갈은 거고,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. 이게 탈부착기까지 해서 이 문짝 다 있는 거여서 15만원? 15만원. 네. 그러면 차가 딱 봤을 때 반듯하게 나와요. 반듯하게. 그리고 전부 다 보면은 이거 구해야 되는데, 직접 보면 안 찌그러진 데가 없어. 안 찌그러진 데가 없어. 우리가 이제 서핑 이런 거 다 봤는데도 요거. 기름통 뚜껑, 저거 요소, 요거 뭐예요? 워셔액이야? 요거 뚜껑 두 개 새로 왔어. 아, 새로 왔어요? 그거 두 개 갖다가 저기 준비해놔, 그 옆으로. 네. 네. 그리고 뭐, 범버. 네. 범버도 원래는 이렇게 단차가 졌었는데, 안에 레일이 확 밀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잡아놨습니다, 떼갖고. 요것도 안에가 워낙에 지저분해갖고 싹 갈다 보니까 막 칠이 막 그 수세미도 안 했었는가 봐. 예전에 막
그 바나나 껍질 막 말라갖고 까지듯이 그냥 양파만 뭐 하도 홀라당 이렇게 까져갖고 아주 보기 싫더라고.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또한 교체를 하려고 갈았습니다. 뭐 얼마 안 합니다 이거. 차가 입이 좋으니까 이런 것쯤이야 갈아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가까이 와봐요. 네, 이렇게 칠이 막 이게 아연판인데 샌딩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라카 칠을 해놔가지고 이게 라카입니다. 라카. 그래서 막 떨어져요. 이거는 이게 세계 지도. 여기는 하와이, 이렇게 여기는 소련, 여기는 러시아, 뭐 이렇게 예,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요거 뚜껑도 갈았습니다. 요거 예, 그런 것도 갈아주는 게 맞아요. 자, 우리 이인자께서 또 기가 막히게 또 쳤네. 예. 그렇죠. 실리콘이? 어? 필수 때문에 얇게 치다 보니까. 응. 아니, 두껍게 쳐도 돼. 적당히 쳐, 적당히. 너무 두껍게 말아. 한번 쫙 긁어. 쫙! 빨리, 빨리, 빨리! 너무 많아! 개갈 안 나네. 세게 누르지 말고. 거기서 수도 다시 위로. 오케이. 아니 아니 여기 있잖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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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걸 긁어 갖고 올라가야 돼. 어. 뭐 쫙 한번 얇게. 우리는 팀 스포일러. 아,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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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딱 이렇게 된 것 같아. 된가요? 오! 아, 이거. 연식에 비해서 묻어 터진 데가 많아. 잘 된 것 같아. 이제 여기 싸고, 자, 쌀 테니까 칠을 타오세요. 이제 시작합시다. 자, 요거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. 요 이제 끝나면 나중에 출고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요즘에 그 시사적인 얘기, 뭐 뉴스는 아닌데 뉴스 메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. 그 위안부 할머니 돈 삥 뜯어갖고 그 씨발하려니, 아 그거 개같은 년 아주 세상에 무슨 년이야 그거. 그래서 우리 저 직원들한테도, 저 막내나 이인자도 얘기해. 절대 어디다가 불쌍하다고 기부해지마. 에? 기부해지 말라고. 다 이제 닦아먹어. 머리 좋은 놈들이 우리 돈 핏빨아먹고 사는 거요. 그렇게 기부하지 마. 나는 기부 안 해요. 절대로 안 해. 나도 그 위안부 할머니 그 나눔의 집에다가 기부했었는데 기부 절대 안 해요. 근데 그 뉴스 듣고 나서 아주 쓰레기들이 아직도 세상에 판을 치는구나라고. 자, 영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